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금왕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해당 내용이 일반 거래처이므로 자, 일반 거래처 탭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이 매출하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주소란이 두 줄이니까요. 예. 공간이 없으면 아래다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그랬으므로 쭉 주소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금왕전자의 기초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따라서요. 자, 외상매출금 보고 거래처 대전전자 목포전자가 누락돼 있으니까요. 예. 이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르든지 상단에 코드를 누르고 목포라고 쳐갖고 목포전자 선택하시고요. 200만원 입력합니다. 좌측에 있는 그 재무상태표 금액 500만원과 우측에 있는 이 거래처 금액 500만원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 차익이 0인 거 확인하고 다시 좌측에서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자, 손오공 상사 들어있고요. 사오정 산업 들어있고 접할계 산업은 없는데 입력되어 있으니까 접할계 산업이다 클릭하고 상단에서 삭제를 눌러가지고 삭제합니다. 예, 차익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받으럼 누르시고요. 자, 대구전자 금액이 3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겠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소모품비 계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200만 원을 과다 계산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예, 정기분 손익계산서. 예,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제조원가로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것. 저 추가로 더 집어넣어 달라는 말이고 제조원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작업을 수정하실 때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죠? 제, 손, 이, 제. 이렇게 순서대로 고쳐야지 데이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예. 자, 그러면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누르시고요. 소모품비를 찾습니다. 소모품비 지금 300만 원 입력되어 있는데 200만 원 추가로 반영할 것 그랬으니까 200만 원 반영해서 500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띄워놓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제품 매출원가 얘가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만든 거 이 단기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팔고 남은 건데 이 부분이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니까 전기가하고 일치가 돼야 돼서 이게 수정이 됐으므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307280000 여기도 307280000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지문에 소모품비 200만원 과다 계산했다 그러니까 200만원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에 가서 1000만원을 200만원 빼서 800만원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이 되겠죠. 이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 단계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셔가지고요. 이 당기순이익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상단에 불러오기를 누르면요. 이 메시지가 뜨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건데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맞으면 고칠 필요가 없겠죠. 예. 보실래요? 예. 그대로 불러오니까. 맞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눌러볼게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율 이익잉여금 이율 가야 되죠. 예. 보시면 두 개가 맞죠. 예. 고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틀린 것만 수정해 가는 것이므로 맞춰서 가시는 것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7월 20일입니다.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을 담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정기의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였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매기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데 매년 이율을 시키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이 이율을 해야 되므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은 소멸되죠. 평가가 끝나면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전기말에 평가했다니까 그 평가한 게 이율돼서 넘어왔어요. 이걸 단기에 처분했다면 그 이율돼서 넘어온 평가익 평가 손실을 단기 처분할 때 매도가능증권 처분익 처분 손실에 반영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얘가 이제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익 평가 손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400만 원을 취득한 걸 전기에 2800이 돼서 400만 원
올랐다고 평가했겠죠. 그 평가는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이렇게요. 내가 단기 목적이었다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했다니까 2,900만 원에 처분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 매도 가능 증권 없애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쓰고 장부상에 있는 2,400개월 없애야 되는데 처음에는 매도 가능 증권 2,400이었겠죠? 근데 이제 평가하면서 2,800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2,8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해 되셨죠? 예. 이 부분 회계 처리 한번 해봐요. 예.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400. 평가액 400. 그러면 2,400이 됐다가 장부상에서 전기 말에 2,800이 된 거잖아. 400 플러스해서 2,8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을 써야 되니까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요. 2,900 받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2,800짜리를 2,900 받았네. 그래갖고 100만 원 처분 이익이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100만 원 처분 이익. 근데 과연 100만 원 처분 이익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최초 얼마 주고 샀어요? 2,400. 최종 얼마에 팔았어요? 2,900. 아, 그러니까 두개 반영해 보니까 얘는 500만 원더 받은 거죠, 결국에.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을 가져다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써야 되니까 먼저 이거 제거됐으므로 이 평가액도 제거가 돼야 돼요. 이게 자본이니까 이율돼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대변에 있는 걸 차변을 옮겨서 없애고 평가이익 400. 그 다음에 최종 여기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500만 원 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과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은 매년 결산 시에 평가했을 때 이게 단기라고 그랬으니까 단기 손익 계정에 반영을 함으로 단기 손익에 들어가는 거는 결산 시에 수익 비용 계정이 다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년도 이율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차액만큼만 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 처분했다 그러면요, 그 차액만 가지고 계속 처분이익 처분 손실하면 돼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율돼서 넘어와요.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그 평가한 이익 또는 평가한 손실 이율돼서 모으고 마지막 최종 처분할 때이 처분 이익 처분 손실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요,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가 아니라. 그래서 단기 손익에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을 안 하되, 이게 손익은 맞잖아요. 처분할 때그 차액은 생기는 거 맞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그 차액이 생기니까 마지막에 이거 갖다 손익 계정에 반영하죠. 손익 계정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지막에 들어갈 때 장기간 쭉 보유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처분 손익을 최종 계산할 때는 최초에 취득한 금액과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 그 차액이 처분 손익에 반영해서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제 처분하고 있지 않고 계속 평가하고 있었고요. 이게 그 단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최종 처분할 때 손익계산서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요, 단기 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손익이 자본에다 최종 결산할 때 자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기 손익은 아니지만 자본의 이제 손익은 맞으니까
단기 건 아니지만 손익은 맞으니까 손익 계정이 자본에 반영돼 가지고 그다음 2월 돼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본 쪽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손익 거래에서 생겼기 때문에 자본의 종류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 그래서 이론에서 되게 잘 나와요.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9월 26일 입력을 하고 예. 자, 대번에 매도가능증권 쓰실 때 매도가능증권이 두 개가 떠요. 어느 게 투자자산이냐면 두 번째 게 투자자산입니다. 자, 얘는 이제 당좌자산입니다.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78번 골라야 돼요. 예. 자, 9월 26일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55만원, 원가 55만원짜리를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했다. 재료는 원래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수리하는 데 썼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수선비라고 하고요. 제조원가 대변에 원재료 빼버려야 돼요. 이제 수리하는 데 썼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원재료가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걸로 처리가 돼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수선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적용란에다가 8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타계정으로 대체. 그럼 제조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8번은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되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일백토스트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그러면요. 직원들이 이제 먹는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예, 생산직 직원들이니까 예. 제조원가 복리후생비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 이게 복리후생비 현금이 돼요. 복리후생비 현금. 금액은 거기 나온 대로 2만 원씩.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하나, 대변에 현금 하나 그러면 이제 출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출금으로 넣으시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편하실 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5일입니다. 정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처리하였던 주식회사 대전전자의 외상 매출금 50만원이 회수되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50만원 들어왔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쓰시면 안 돼요. 외상 매출금은 정기 없어졌어요. 대손 처리할 때. 그러면은 그 대손 처리된 금액이 회수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채권의 충당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그 들어온 게 있으니까 들어온 만큼을 차감하고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차가지고 해당되는 채권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회계 처리하는 뜻이 아니라 그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월 8일입니다.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3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자, 그러면요. 미수금이 들어왔다는 말이니까요.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고 1,030만원 대변에 미수금. 미수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미수금은 이제 채권을 맞는데 거래처 쓰실 때 세무서를 세무서에서 들어오니까 세무서를 써야 되는데요. 지문에 세무서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부가세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합니다, 여러분. 분기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가 끝나면 이제 그 대금이 추가로 납부되거나 아니면 더 내야 될 때, 받아야 될 때는 환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정 신고 기간 그 분기별로 정산할 때 이기 예정이라면은 이기 예정이라면 7월부터 9월까지 물건 사고 판 거에 대해서 먼저 정산 처리를 하고요. 그때 미수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환급금이 이제 들어오면 정산 처리할 때 분기 말에 하다 보니까 환급이 발생해도 그때는 환급이 발생 돈이 즉시 안 들어오니까 미수금을 잡았다가요. 이제 신고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환급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미수금을 이렇게 털어서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분기말 3, 6, 9, 12 각각의 말에 3개월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금을 이렇게 정산해서 회계 처리해놓고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냈다면 미지급 세금 털어서 없애고 환급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환급금 들어오면 미수금 이렇게 털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처리했어요. 자, 6번입니다. 11월 30일. 해외 거래처인 에이스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0달러를 회수하였다. 외화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이거는요. 한번 볼게요. 자, 푸실 때, 자, 간단한 건데 환율 계산 좀잘안 되시는 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들어왔다는 말이죠. 자, 얼마였어요? 2,000달러. 이렇게 먼저 달러로 쓰시고 회계처리를 위해서 원화로 환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장부에는 2,000달러가 외상으로 팔 당시에 환율로 됐겠죠. 이렇게. 근데 통장에 들어왔을 때는 예, 환전 시 환율로 됐겠죠. 예, 1,150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사이 환율이 얼마 오른 거예요? 50원. 바다 대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 이익이 발생되죠. 그래서 50원 올랐으니까 50원 곱하기 2,000달러. 이만큼이 외화 거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외환 차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외환 차익. 또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 보통 예금은 230만 원이 되고 외상 매출금은 220이 되죠. 그러면 외환차익은 10만원이 돼요. 10만원,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10만원 맞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이제 채권이니까 이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회계처리 하시면 안 틀립니다. 예. 먼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써놓고 외화 써놓으신 다음에 환산하세요. 환율 잘 보고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10월 16일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대표이사 신윤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트북 한 대를 250만 원 예상으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업무하고 무관되기 때문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점 변경을 누르고요. 10월 16일. 이렇게 하고. 자, 맵 쪽에 가시면요. 54번 불공이 있죠. 이 54번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안될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자, 노트북 쓰고. 자, 거래처 입력하고요. 전자란에 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불공제 사용료. 네. 기본값 2번. 맞아요. 이렇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대로 놔두고. 혼합.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의 이름은 만약에 업무에 쓸 내용이었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비품이 되겠지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가지급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은요, 지시가 없으면 대표이사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대표이사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대표이사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예,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요. 사원동네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써주고.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노트북을 외상으로 하면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주식회사 송송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 중에 1,000만 원은 지주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 자, 이거 받을 어음이죠? 예.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예,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입니다. 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쓸 거고요. 받을 어음에는 지주상사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니까, 예, 매출의 과세, 즉 11번 과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10월 21일. 자, 매출의 과세. 전자제품 넣으시고요. 4,000만 원. 송송유통. 자, 전자란에 여가 되고, 분기 혼합. 두개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차변에 받으러 거래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자,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제품 팔았으니까, 예, 다음 달에 받기로 한 돈은 외상 매출금. 예, 3,400. 예, 거래처. 바드럼의 거래처, 예, 하단에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1월 2일. 주식회사 ES택으로부터 공장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완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말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머지는 할부했다는 거죠. 자, 할부는 여러분 외상입니다. CCTV니까 외상의 이름은 이제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이 있는데,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CCTV에 대한 계정 과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설장치 감복을 사용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11월 2일입니다. 자, 매입 쪽에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공제 대상 되니까 51번 과세 금액에는 300만 원 만드시고 자 거래처 넣고 공급처에 거래처 넣고요 전자란에 열을 하고 그 다음에 혼합을 해야 되겠죠. 지문에 따라서 시설장치라고 넣고요 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지문 보고 치고 나머지 할부는 네, 미지급금 이렇게 30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11월 27일. 당사는 본사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 철거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비용 3,300만 원, 공급가액 3,000만 원의 세액 300입니다. 예, 중에서 1,500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해당되는 내용은요, 철거비 회계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잘 보시면요, 철거비는 뭘로 해야 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당사가 사옥을 지으려고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샀어요. 건물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철거비가 발생했어요.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그 비용들은 유형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거비는 토지로 처리해야 되겠죠. 토지를 쓰기 위해서 그 발생된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는 사고팔 때 면세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왜냐하면 철거사업자가 과세사업자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면세 물건 산 것과 관계돼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공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공제를 해주지 못해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공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철거비는 토지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는 안 되는 거고, 불공이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한 거는 보통예금, 외상의 이름은, 네, 뭘로 돼야 돼요? 네,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토지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에 54번 불공이 되고요. 네, 철거비용이라고 쓰시고, 네, 철거비, 3,000만 원 넣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철거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여 하시고 불공의 사유로 골라야 되는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그 미지급금 쓸 거니까 혼합을 하시고 아래쪽에 기본값 원지로 나오면 토지로 바꾸고 자 대변에 보통예금 1,500 쓰고 대변에 외상의 이름 미지급금 1,800만 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자 12월 1일 개인 소유자인 권지우 씨에게 제품을 2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매출 채권으로 처리할 것. 즉 제품 팔았으니까요. 외상 매출금 처리해라.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가세 포함하면 264만 원. 자, 권지우 씨. 자, 그러면 제품을 팔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매출에 가서 카드 전표 발행하면 과세 물건의 카드 전표 발행하면 17번 카과가 돼요. 그래서 17번 카과 고르고 제품이라고 쓰고 건별 카과 효과 여기에 건별 카과 효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요. 프로그램에서 자, 기본값으로 건별 카과 효과 매출 쪽에서 매입 쪽에서는 건별이 없으니까 카과 효과 이거 넣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란에 부가세 포함해서 264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각각 나오고요. 자, 공급처명에 거래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눌러서요. 카드사 국민카드 고르시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제품 판 거에 대해서 매출 채권 하라고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해야 되므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다 자동으로 붕괴되고요. 그 해당되는 채권에 중간에서 선택한 카드사까지 입력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자, 12월 20일. 미국 소재 법인 봉호와 8월 4일 직수출 계약을 체결한 제품 5,000달러의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 대금은 차후로 받기로 하였다. 직수출이죠. 직수출 계약일의 기준환율은 1,185원.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185원이다. 다음 수출신고번호 입력을 생략할 겁니다. 자, 직수출을 하게 되면요. 예. 직수출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죠. 프로그램에서 매출의 수출 16번호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선적일에 기준환율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적일에 기준환율로 처리해야 되니까 5,000달러 곱하기 1,185 계산기로 곱하기 하셔갖고 입력을 하게 돼요. 계산기 좀 쓰시고 그러면 그 금액이 592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수출한 미국 소재 법인 동호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일 구분해서 직접 수출했으니까 직접 수출. 1번을 선택합니다. 생략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제품 팔고 나중에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니까요. 붕괴는 2번. 그래서 붕괴 2번 이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나오고요. 회계 처리가 완료됩니다. 자, 그다음 거 4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첫 번째, 8월 25일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가산세 16만 2,750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고 일반 전표에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는데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뭔가 잘못됐나 봐요. 확인하라고 돼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이제 법인 분기 말에 계속 회계 처리해놨다가 예. 회계 처리 3개월치 쉽게 회계 처리 해놔요. 예. 정산하는 회계 처리 해놨다가 납부하면 최종 회계 처리가 마감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잠깐 한번 가서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8월 25일을 쳐봐요. 세금과 공과 보통 예금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이상하죠. 예. 다시 6월 30일에 가봐요. 분명히 부가세를 갖다가
분기 말에 정산했다면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금금이 크면 미수금으로 써놓고 예수금이 크면 더 내야 되니까 미지급세금으로 써놓죠. 아직 납부는 하는 달이 아니니까 미지급세금 써놨다가 신고서 제출하고 나면 25일까지 신고서 제출하고 나면 이 미지급세금 납부하니까 그때 털어서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고서가 잘못되거나 또는 이제 늦게 납부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산세도 이렇게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미지급세금 먼저 털어서 없애줘야 돼요. 미지급세금.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어서 미지급세금하고 나머지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미지급세금이 얼마인지 예, 좀 간단하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정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59만 7,090원이니까요. 자, 8월 25일 날 오셔가지고 전혀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표를 하나 추가할게요. 상단에 전표 삽입 또는 하단에다 쓰셔도 됩니다. 하단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금과 공과는 살리고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맨 위에는 삽입이 안 되니까 세금과 공과 살리고 밑에다가 놓고 전표 삽입하면 한 줄이 생겨요. 밑에다 쓰셔도 돼요. 그 미지급 세금을 없애야 되니까요. 미지급 세금이 부채니까 대변에 썼죠. 차변으로 옮기고 여기다 미지급 세금을 쓰게 돼요. 납부했으니까 납부했잖아요. 분기 말에는 납부하는 날이 아니니까 미지급 세금 잡았다가 납부하면 미지급 세금 완전히 이제 없애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되겠죠. 예. 그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 2259만 7천 예. 90원 이렇게 되고요. 2259만 7,090원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얼마였냐면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합쳐서 지금 돼 있어요. 가산세는 162,750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합쳐버리면 미지급세금이 사라지지 않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예, 납부를 했는데도 대변에 보통 예금은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10월 17일. 주식회사 E플러스로부터 구매한 스피커의 대금 2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용 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이거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받아야 되는 건데 부가세 신고 쪽으로 늘려면 매입 매출 전표 넣어야 되는 건데요. 일반 전표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이거 삭제를 하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 다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회사는 이를 뷰품으로 처리하였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CO 17을 써서 여기다 넣으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예,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삭제를 해야죠. 잘못 넣었어요. 잘못.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삭제 누르십시오.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눌러가지고요. 10월 17일 쓰시고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현금용 수증을 이제 받았으니까요. 공제받는 현금용 수증은 여기 매입의 61번 현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돼요. 스피커라고 쓰시고 부가세 포함해서 220 이렇게 넣어주면 200에 2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처 E 플러스 넣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3번 혼합하시고요. 그다음 비품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온제로 기본값을 비품으로 바꾸고 대변에 보통 예금 해주시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결산입니다. 자, 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을 닫고. 결산 정리 사항,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수동과 자동을 먼저 써야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의 평가라는 거네. 수동이고요. 중국과 거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에 분기하는 거 수동이고.
가수금, 이것도 수동인데요. 예, 자동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자동은 여러분 다섯 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처리 하라는 거. 두 번째,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세 번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다 우리가 직접 회계처리 해야 됩니다.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거고요.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에다 넣어야 돼요. 자동으로 분개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12월 31일자를 치고 직접 분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한 중국과 거래한 외상매입금이 220만 원 있는데요. 2000달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120원이 됐대요. 이 말은 환율의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220만 원 나누기 2000달러를 하셔야 돼요. 220만 원 나누기 2000달러 하시게 되면 환율은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1120원. 20원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20원 곱하기 2000달러를 하게 돼요. 이만큼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환율의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4만 원이 돼요.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될게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서 손해가 발생했고요. 그 손해는 평가할 때 외화 환산 손실을 쓰게 됩니다. 계정 과목 외우셔야 돼요. 외화 환산 손실. 계산 이렇게 하시고 4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갚아야 될게 들었으니까 외상매입금에다가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부채 증가. 대변. 상하이. 그러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월 1일이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영업 부문 240. 제조 부문 240, 영업 부문 150은 1년분 보험료를 일시 지급한 것으로 보험료는 월화를 계산한다.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잖아요. 비용은 그 해거 발생된 것만 돼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만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그럼 6개월치만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요. 제조 쪽은 제조 쪽으로, 영업부 쪽은 영업부 쪽으로 돼야 되겠죠. 그럼 6개월치씩 가서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제 120만 원만 비용 처리돼야 되고, 영업 부분 150은 절반이니까 75만 원만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요. 이제 비용에서 이제 빼야 돼요. 자, 비용의 발생이 이제 차변이니까 대변에다가 빼기에서 보험료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제조 쪽이니까 제조원가, 하나는 영업 부문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판매 관리비 이렇게 각각 써주고 그다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써놓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얘네들 왜 비용에서 뺐냐면 이거 내년치 비용이고 올해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년치 비용이고 그래서 뺐다. 그리고 내년치 비용을 미리 주면 뭐예요? 차변에 성급비용이 되죠. 그래서 19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잡힌 이제 비용을 갖다가 차감하기 위해서요. 올해 거 비용 이만큼만 잡혀야 되거든요. 이만큼. 그러면은 지금 6월까지 지급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거. 내년치 미리 된 거. 1월부터 6월까지. 자, 이건 이제 빼는 거죠. 이건 미경과분입니다. 미경과분을 지금 빼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뺀 금액은 미경과분을 빼는 거예요. 경과가 안 됐으니까 비용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경과분 미리 줬잖아요. 예. 성급비용 이렇게 조금씩 생각나실 거예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9월 15일 가수금으로 처리한 255만 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253만 원은 주식회사 인천의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 현재까지 그 차이 원인을 알수 없어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단기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이제 잡익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수금은 결산시까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없애줘야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가수금을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쓰세요. 이게 부채니까 차변에 써야지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찾아낸 원인, 외상 매출금 받은 거래요. 찾아내면 그 계정으로 대체하시고요. 253만 원. 그 다음에 알수 없는 거는 예,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2만 원 처리가 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장부조회.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1분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제일 빨라요. 달로 물어보니까 올별에서 날짜 1월부터 3월 치시고 알고 싶은 계정 제품 매출을 두번 칩니다. 자, 이게 수익이죠. 제품 매출이. 그래서 대변에 금액이 뜨게 되고요. 제일 큰 금액에서 제일 작은 금액 차이를 빼야 되는데요. 자, 계산기로 계산하거나 계산기가 없으시면 오른쪽에 계산 버튼을 눌러가지고 쓰시면 돼요. 계산 버튼 누르고 계산기 등장했죠? 제일 큰 금액 클릭, 컨트롤 C. 계산기 클릭, 컨트롤 V 하시고 두 번째 빼기 표시하시고요. 제일 작은 금액 클릭, 컨트롤 C.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나오게 되는데 차액은 6,185만 8천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거 사업용 고정자산까지 하려면 신고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가볼게요.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일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일기 예정. 자, 1월부터 3월을 치고. 자, 지문을 보면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쭉 보시고 하단에 매입 쪽으로 가요.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수칩은 있고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거든요. 예, 14번. 이 14번 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게 2페이지에다 쓰는 거예요. 오른쪽 2페이지입니다. 왼쪽은 1페이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4번에 이렇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찾아가요. 찾아가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보게 돼요.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액표가 있고 그쪽에서 고정자산 사온 거는 고정매입에다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죠. 그래서 금액 보시면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금액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35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 한일 상해에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한일 상해 거래처 나오고 계정 과목이 나왔죠?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한다. 자, 6월 쳐주고요.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는 한일 상해 거 말고 싶죠? 한일 상해를 넣어주시고 회수한 거 물어봤으니까 잘 봐야 돼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면 차변 회수하면 대변에 쓰는 거죠? 이거는 외상으로 팔한 거 발생된 거죠. 외상 매출금 발생된 거. 그다음에 이건 회수한 거. 회수한 거 대변을 봐야 돼요. 잔액은 잔액이고 1,0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